키워드 통해 시장 분위기 살펴보는 시황 키워드 시간입니다. 간밤 미증시가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도 훈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부채 한도 협상도 잘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남은 6월 FOMC의 금리 결정에 시장은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과 관련된 관측이 일부 제기가 되면서 미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일제히 빨간불 잘 지켜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10가지 키워드부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이슈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경영권 분쟁, 그리고 강성부 펀드, 피인수와 같은 개별적인 호재도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장 포스코 그룹주들이 굉장히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애플, 의료용 AI, 또 전력 관련 종목군들, 화장품 관련주들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입니다. 단기간에 미증시에서 빠르게 올랐던 엔비디아의 주가에 따라서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다시 덩달아 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엔비디아가 주춤하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모습도 나타났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다가 최근 한연 이틀 내에 계속해서 약세를 좀 띠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5% 상승한 가운데 엔비디아가 5%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글로벌 투자사인 GQG 파트너스가 올해 1분기에는 23억 달러의 주식을 매수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국내 반도체 주가들도 덩달아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오늘장 1.2%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현재 다시 한번 71,800원 구간까지 회복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현재는 강보합권 수준에 등락하고 있지만 오늘장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관련 종목 가운데 대덕전자 역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소폭의 탄력이 점차 줄어들면서 강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성부 펀드인데요. 오늘 DB그룹 주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DB하이텍이 강세를 조금 더 탄력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강성부 펀드로 알려진 KCGI가 DB하이텍을 상대로 본격적인 행동주의 펀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어제 KCGI 측은 DB하이텍이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대면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주주 서한을 공개했는데요. 주주 서한에는 DB하이텍의 저평가된 기업 가치, 그리고 저평가된 원인과 해결 방안 등이 담겼고요. 단순히 투자를 넘어서 경영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에 시장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DB하이텍이 오늘장 6.2%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오늘장 DB가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2,270원으로 주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DB그룹주들 가운데 손해보험 그리고 금융투자 관련 종목군들도 덩달아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일제히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영권 분쟁인데요. 강성부 펀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에 조금 등락하는 종목군들이 오늘장에서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제일바이오가 경영권 분쟁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도달했는데요. 제일바이오 측은 지난 4월 심광경 전 대표를 해임하고 장녀인 심윤정 대표를 선임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 회장이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또 법원이 해임권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이를 두고 지난 31일 제일바이오 측은 이번 달 15일에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겠다고 공시를 했고요. 경영권 분쟁에서 이렇게 의결권 확보를 위한 경쟁에 매수 심리가 몰리면서 오늘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2,080원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만금인데요. 새만금이 2차 전지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특별법 시행은 물론 또 국제 투자지구를 지정도 앞두고 있어서 2차 전지 소재 회사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SK온,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G화학도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업들이 현재까지 약정한 투자 규모만 4조 원을 넘었습니다.
새만금이 2차 전지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커지면서 관련된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거란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장 백광산업이 급등 출발했습니다. 백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 나트륨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새만금 내에서 최대 캐파를 보유한 업체로 부각이 되면서 급등했습니다. 현재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9.4%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새만금에 투자한 기업들 오늘장 덩달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LG화학이 3.8%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SKC 역시 8%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장품인데요. 일부 화장품주들이 오늘장 선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메카 코리아가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이익을 기록할 거란 증권가 분석이 나왔는데요. 하나증권 레포트에 따르면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9%가량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208% 급증해서 1분기와 유사하게 이익이 성장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미 고객사의 물량 증가 그리고 글로벌 고객사 신규 확보 효과에 힘입어서 올해 영업이익은 166%가량 급성장할 거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렇게 실적에 대한 개별 종목의 기대감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부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 동반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메카 코리아가 오늘장 14%대 강세로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또 잉글우드름 역시 화장품 OEM사 가운데 한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장 14%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토니몰이 4.7%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의료용 AI인데요. 인공지능의 열기가 의료 사업으로도 점차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용 AI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기업들이 협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셀버스 AI는 디지털 치료기기 사업을 위해서 드래곤플라이와 MOU 체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의료용 AI 시장이 커지면서 해외 시장에서도 선전할 거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의료용 AI 솔루션 시장은 연평균 5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거란 분석을 냈습니다. 오늘장 의료용 AI 관련주들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루닛이 시총 1조 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오늘장 7%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된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또 뷰노 역시 오늘장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20%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가지 키워드 통해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시황 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